박정희 대통령은 향토예비군 가포부대 전시 동원 상황을 보기 위해 육군단 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를 시찰했습니다.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 가포작전은 한강 이북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대 향토예비군이 3일간 소집됐는데 이 가포작전에 동원된 2만여 장병이 불과 48시간 내에 95%가 해당 야전군 부대에 응소, 현역병과 합류, 전투태세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. 한편 2군단에서도 향토예비군이 소집돼서 사격술, 총검술, 그리고 신속한 병력 수송 능력 등 현역병 못지않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작전에 응소된 예비군들은 모두 지난날 국토방위 임무를 다한 역전의 용사들인데 북한 괴뢰가 제 아무리 남침을 기도해도 전후방을 지키는 믿음직한 우리 용사들의 힘 앞에는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.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해군에서는 남해바다에서 한, 미, 영 합동 기뢰부설 및 소외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휘쇼크라고 불리우는 이 작전은 40여 척의 함정과 수십 대 헬리콥터가 출동해서 광범위한 해역에 기뢰부설, 탐색작전 등 한국 초유의 대규모 소외 훈련을 폈는데 이번 작전을 계기로 연합해군의 합동 소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한국 해군의 뛰어난 소해 능력에 우수성을 널리 과시했습니다.